서울 잠실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앞이고요. 이 교통회관에서 오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3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전국에 38개라든가 엄청난 지부도 가지고 있대요. 이런 행사에서 기념식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에 우리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촬영 잘 온 거겠죠? 자,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본대 효부 강민서 내용은 같습니다.
감정 촬영 인사 초등학교 대원들을 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경례 자리를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아름다운 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자원봉사협회 상임대표님 초청자 주요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윤수원, 박영진, 정영자, 정용우, 우화진, 김정진, 조규인, 안희선, 박병우, 양동민. 이상 11명 대표로 제천시대 윤수원 대원이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원 대원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수원 대원이 안 오셨나요? 그러면 제천시대 오신 분, 제천시대 제천지대장에 오셨나요? 예. 아니면 대리 수상하실 수 있는 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대장님 올라오세요. 아, 윤수원이 어디 가서 아까 왔어? 왔습니다. 어? 왔어? 화장실 갔어? 네. 아, 예. 다른 분 못 만나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주셨습니다. 자, 수상자분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경례! 신설! 신설! 바로! 표창자 제2089호 사랑시설 교통공사대 제천지대 윤수원.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장석준 대동. 시상을 김영대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자면 경례. 바로 도착자 사랑시정교통공사대 성명 남상윤. 귀향은 평소 소외된 대칭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환경보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함. 2018년 3월 14일 환경문화시민연대 회장 김영대 대동. 촬영! 예, 그러면 대원들께 경례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진출!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동으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대원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님 표창장 11명 대표 조순호, 아시아 녹화기구 위원장 표창자 오명 대표 최웅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표창자 오명 대표 문경진의 김순희, 전국 개인택시조합연합 회장님 표창자 6명 대표 순천지대 류대재, 부천 세종병원 원장님 표창자 오명 대표 본대 정춘호. 시상은 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동 차량 경례 진출. 바로 먼저 서울특별시장님 표창입니다. 표창자 제1002호 사랑시정교통공사대 조순호. 귀향은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한 공이 있어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다음은 아시아 녹화기구 위원장 표창입니다. 표창자 사랑시정교통공사대 본대 최웅재. 귀향은 헌신적 봉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로북한 만들기에 앞장선 공이 있어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아시아 녹화기구 운영위원장 보건. 2018-02 사랑시정교통공사대 성명 문경지대 김순희. 위 사람은 평소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지역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권도역 이채필 최인영. 표창자 제2018-95호 사랑시름교통공사대 순천지대 류대재.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랑의 봉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교통문화 창달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박권수. 표창장 제2018-4호 사랑시정교통공사대 성명 정춘호. 귀하께서는 평소 수고한 봉사정신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심장병 환자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는 사랑의 실천운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의료법인 회원 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박진식.
기록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주시대 김우종, 거제시대 강갑순 대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수여는 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명장 218-45 소속 사랑실현교통공사대 직위 지대장 성명 김우종 귀하를 사랑실현교통공사대 제주지대장으로 임명함. 2018년 3월 14일 사랑실현교통공사대 대장 손상호. 임명장 218-35 소속 사랑실현교통공사대 성명 강갑순 귀하를 사랑실현교통공사대 거제지대 지대장으로 임명함. 2018년 3월 14일 사랑실현교통공사대 대장 손상호. 교통 차량 경매 다음은 지대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사랑실현교통공사대 제주 지대장으로 거제 지대장으로 본 공사대 규정과 활동 이념을 절대 준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이웃의 어려움과 불안, 그리고 아픔 중 재난 활동에 선하여 우리 고장 사랑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힘들고 고된 일을 먼저 하는 희생 정신 속에서 사랑심 교통공사대 제주지대를 부재지대를 정성껏 이끌어 갈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사랑실현교통공사대 제주지대 지대장 김우종 부재지대 지대장 강갑순. 부재지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님의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와서
어제 그제 우리 장관님이 나오신 것은 딱 3일간 결정이 됐어요. 우리 여기 고진광 그 우리 이제 우리 사실 특별 장관입니다. 고진광이가 왜 장관님을 한번 오시기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나오시게 한 장군입니다. 제가 장관님이 나오신다는 말을 듣고 엄청 바쁘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얼마나 행정안전부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 정부의 중심지입니다. 제로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그저께 저녁에 정확히 12시 57분에 잠을 깨가지고 어제 나이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좋아서. 생각해봐요. 우리 이게 바쁜데 장관님이 우리 행사에 나온다. 관심입니다, 이게. 또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나오신다는 것은 정부적 관심이다. 여러분들이 32년 동안 고생해 나온 거기에 대학 대가라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쓰세요. 시야선 흙을 만나야 싸움을 타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닮아졌어요. 마음이 서로 닮아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서로 좋은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여정도의 행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거제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청도에서 다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같이 또 불평불만도 한번 해보고 한 시간 정도를 만나서 보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 멀한 먼 길을 왔어요. 왜? 서로 마음이 닮아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번데에 오마야 밥도 안 돼, 정신도. 저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점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번데는. 왜? 봉사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30명이 넘도록 번데 행사는 그냥 각자 동고동과 밥을 각자 해놓고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지금도 버스를 저희 한 여섯 대가 섰는데 거기 들이다 보면은 맛있는 거 엄청 많아. 근데 대량 출렁 생각을 안 해. 옛날을 의심하고 의심이 변한 거야. 그러나 이게 다 사랑이고 관심이고 정말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어떤 사이죠? 사랑하는 사이죠? 우리 그렇게 대답이 신천해. 이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나온 예비들은 다 우리 봉사대를 생각해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 한국자원봉사 예비에 이수민 사무총장님은 나를 제일 미워해요. 대통령 대통령
서울시센터장님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다 소비 안 하고 저요. 어머니 우리 대원인들 모시고 우리 시군을 통해 형님 하고 아니 저기 우리 환경문화 시민연대 회장님 아까 소개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분은 그 대추 큰 저기를 과일 농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화 지어오면 대추 나올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저 회장님 만날 때마다 대추주랑 대추주는 있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그냥 언제나 돌아가면 됩니다. 다 오늘 나오신 분, 다 좋으신 분들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 자,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대원님께서 훈장을 받은 역사도 이뤄냈습니다.
20살 넘었을 때 그럼 다 안 믿으시나요? 아, 30년
산지대에서 같이 활동, 자원부터 센터장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알았는데 저희 장남수 부장님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이장님께서 손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4년 전에 그 저희 중앙자원보호센터에서 자원부터 역사 기록을 정리하는 기록 저장소를 자원부터 아카이브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저작 문건 뭐 물건 이런 것들 다 그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 자원봉사 리더, 지도자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헌신하셨나 이런 것들을 모으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조상대장님께서 이제 4년 전에 28주년을 기념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오면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선배님 많이 계십니다만 사랑하시는 교통공사에게 32년간 회장으로 교체하시면서 충분히 일하시고 나가오시는데 홍사부장님 정말 자원부장님의 정직적인 지주 어른으로서 존경하고 저희가 건강한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힘모아서 축하드립니다. 내내 현장에서 건승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통공사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오늘 기념 행사를 빛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43차 교통사고 사망자 5,000명 반줄기 전국순회 교통캠페인 2018년도 출범식을 위한 교통안전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본대 손경순 총무차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대장 소개에 앞서 현재 전국 38개 지대를 관장하고 계시는 대장님과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대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이쁘죠? 네. 안 이쁘다는 사람 손 들어.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장님을 보좌하는 장영수, 조준호, 고태권 보좌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정! 지금부터 호명된 지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호명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대 임민주 지대장님 상마호 훌륭히 기대님을 하고 익산지대 송기만 정읍지대 김영주 여수지대 강성 제주지대 김우종 영주지대 성인자 서귀포지대 정창호 부산지대 올라와 순천지대 양진승 보령지대 조광희 천안지대 김태진 청주지대 이강주 원주지대 유호성 대구지대 이귀환 용경지대 김부인 구미지대 배성기 김천지대 이선정 경주지대 이월로 강릉지대 최성만 충주지대 강상수 안동지대 김재식 울산지대 김태선 광양지대 양지혜, 목포지대 권병선, 포항지대 김주생, 제천지대 김미수, 영천지대 박재도, 창원지대 홍의주, 논산지대 김귀초, 대전지대 김인수, 거제지대 강갑순, 남원지대 권응호, 울릉지대 안희진, 진주지대 김용준, 안산지대 이다경, 독도지대 공영환, 방콕지대 이규석. 예, 군대 갔다 온 김에 오랜만 아니고. 중간에 차례 좀 띄우세요. 애정씨요. 차례야! 앞으로 나는 뒤로 가라! 자, 이름 잡으라. 누가 그랬어? 자, 우리 예민께 인사드립니다. 자, 인사 받으세요. 일동 차례! 경혜! 출입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대원들에게 인사하겠어. 그 지대장 누가 제일 이뻐요? 경혜는 여러분 전부 틀렸어요. 다 이뻐, 다. 자, 차례! 대원들에게 그게 실신을 바로 이로가 하겠습니다. 우리 내민님들 앞서 한번 지대장님 앞서 한번